누구세요? 어? 여보세요. 자, 제 목소리가 들리시면 오른손을 한번 들어봐 주실래요? 자, 제 목소리가 들리시면 예. 오른손을 한번 들어봐 주실래요? 저 보이세요? 아, 종민 형 들리나 봐 지금. 아, 보이기도 아, 들리시는군요. 예. 네. 네, 지금 든든하다. 뭔가 있으니까. 네, 아주 좋습니다. 네. 네, 이제 지금 제 목소리가 들리는 분은 나 못 들린다. 뭐를 해볼까요? 일단 귀를 만져보세요. 이제 되는구나. 이제, 네, 이제, 네. 오, 나만 네, 들리는 분이 네, 있어. 네. 한무 씨는 이제 제 목소리를 들고 계십니다. 맞습니다. 네, 전 듣고 네, 있어요. 네, 아무도 안 들려요, 지금. 네, 네. 목소리 굉장히 좋으시네요. 네. 현재 그 샴페인 좀 드시고 하면서 분위기 많이 잡을 것 같네요. 저는 처음 듣는 일단 목소리인데 뭐라고 하셨냐면은 당신은 마스터와 연결되지 않았습니다. 꽝입니다. 아, 진짜? 당신은 마스터와 연결되지 않았습니다. 꽝입니다. 아, 우리만 들려? 안 들려, 지금 이거? 안 들려, 안 들려. 오. 세 명 중에 한 분은 꽝이었어요. 아. 야, 꽝을 골랐네. 아. 자, 문제 다시 내드리겠습니다. 네. 선녀들은 시간의 선을 넘어 대한제국이 선포된 1897년으로 왔습니다. 네. 위기의 조선을 살리고자 했던 고종에 대해 네. 당신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? 고종. 아, 네. 고종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세요? 아, 뭐 굉장히 뭐 못 빼가지고 이거 못 뺐어. 아, 못 빼가지고 못 뺐어. 어떻게 생각하세요? 도와줘요. 우리 느끼한 목소리. 느끼한 목소리. 버터 왕자? 버터 왕자? 아우, 웃는 거 굉장히 버터리하네요. 김치 주세요. 일단 어떤 왕이든 사람을 알아보려면 그 부모를 먼저 알아봐야 되죠. 네. 그렇죠. 그래서 어린 시절에 그 부모님과 어떤 관계가 있는가를 좀 생각해 볼 필요가 있어요.